이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열흘이 지나고 다시 찾은 공장. 도라지로 뭘 만든 건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건가요? 기대되는 순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열흘 전에 넣었던 도라지예요. 도라지요? 네. 이게 도라지? 왜 이렇게 빵이 홍삼 같아요, 홍삼. 홍삼 전과 만드는 걸 찾아내서 도라지 전과 만든 겁니다. 세 번 찌고 말리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도라지 전과.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라지가 캐는 시기가 거의 가을에 캐기 때문에 보관이 좀 어려워요. 아니면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건 도라지로 놔도 가격이 그렇게 고부가가치가 나오질 않거든요. 품질 향상이 되면은 똑같은 도라지라도 더 고부가치 상품으로 수익이 더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도라지 정과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됐을까요? 생도라지로 치면은 4kg 정도 되는 양인데 이만큼이니까요. 도라지 정과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가공이라는 과정 하나를 더한 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민철 씨.